찬바람 불어오는 11월 둘째 주,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울 K-POP 무대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쇼챙 카페로 오세요. 지금부터 K-POP 바리스타가 뽑아낸 향긋한 스테이지로 서빙합니다. 자, 먼저 쇼챔 TOP 바리스타 땅콩님부터 인사드릴까요? 오늘도 반가워요. 쇼아! 쇼아! 뿌뿌! 네, 계속해서 글로벌 팬을 위해 출동할 K-POP 바리스타를 소개해야죠. 치명샷 6번 추가하고 한층 더 강렬해진 마성의 주인공 몬스타엑스 여자친구. 거기에 아주 섬세한 블렌딩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선보인 에비식스가 주춤타임과 무대로 안방 인력까지 찾아갑니다. 더욱더 성숙해진 퍼포먼스 로스팅 놓칠 수 없죠. 신곡 가차로 돌아온 오므파타의 윙크 왕자 박지훈과 쑥쑥 성장 중인 솔로 꿈나무 나티도 만나볼게요. 아, K-POP 팬들 오늘 K-POP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는데요. 베리베리, 이달의 소녀, CIX, 쪼꼬미, 투모로우바이투게더까지 당신의 취향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할 바리스타가 기다립니다. 아, 그럼 이번 주 쇼챔 트로피와 싱크로율 100%를 맞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글쎄요, 그거 먼저 탑5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죠?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니, 땅콩 형님, 방송 중에 지금 뭐 드세요? 아, 달달한 핫초코 한 모금 하려고요. 황민 씨도 마실래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당 충전은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발랄한 음색, 나티 티디베어 컴백 무대로 하겠습니다. 강민 씨, 그럼 이거 마실래요? 향 너무 좋은데. 사나 씨 건 뭔데요? 커피? 홍차? 아니요, 어묵 국물. 네? 겨울엔 누구나 짭짤한 어묵 국물 한 잔씩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 사나 씨, 입맛 당기는 짭짤함은 피원하모니랑 드리핑 무드를 충전하면 되는데, 아니 어묵 국물이라뇨. 에이, 이거 한잔 뜨끈하게 원샷 때리면 얼마나 훈훈하게요. 자자, 사나씨가 원샷 네. 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암요, 여자친구 엔딩은 원샷이겠죠? 주인공 선발 영상 보면서 마음 훈훈하게 되어봅시다. 그래요? 그럼 단짠 무대와 따끈한 엔딩 원샷 영상까지 계속해서 쇼챔 타임! 와, 다음 주 쇼챔 무대 생각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아요? 인정.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Born to Beat, BTOB for you, Show your love, 방송 최초 공개와 걸그룹 흥행 보증 수표, 블랙아이드 필승의 지원 사격으로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죠. 스테이시의 쇼챔 핫 데뷔, 거기에 흥부자 모모랜드의 컴백까지 다음 주 K-POP 팬들 흥 컨트롤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right now 이 시간에 이분들이 뿜어내는 마성의 매력에 휘둘리게 될 것 같다고요.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몸짓, 이 스테이지의 진정한 주인님, 디스코 리듬으로 모두를 홀릴 마고 여자친구 마고 무대와 그 전에 이런 사랑이라면 거부하지 않을게요. 여섯 남자의 숨먹는 컴백 스테이지 러브킬러로 가슴아 진정해. 지금 바로 출발. 뿌뿌. 11월 둘째 주 글로벌 팬을 사로잡은 쇼 챔피언, 지금 확인해 보시죠. 11월 둘째 주 챔피언 송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계속될 몬스타엑스의 앵콜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매주 탄생하는 쇼 챔피언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이번 주에도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프앱을 통해 당신의 으뜸에게 꼭 투표하세요.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이제 땅콩미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d the K-POP. 빠빠 빠빠.